산업계에 이어 공기업인 한국수력 원자력까지 원전 추가 건설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한수원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사례를 들어 무려 4년 반 만에 현 정권의 입틀막을 뿌리치고 직언을 한 겁니다. 물론 현 정권은 여기에 대해 귀틀막입니다. 심지어 현 정권은 또 다른 여론 왜곡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편향된 탄소 중립 학습 자료집을 제공한 겁니다. 답정너에 해당하는 여론 유도입니다. 드루킹의 여론 조작, 언론 재갈법을 통한 여론 순치와 더불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여론 왜곡 3인방입니다. 산업계에 이어 공기업인 한국수력 원자력까지 원전 추가 건설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한수원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사례를 들어 무려 4년 반 만에 현 정권의 입틀막을 뿌리치고 직언을 한 겁니다. 물론 현 정권은 여기에 대해 귀틀막입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를 내도 움쩍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원래 생각을 바꾸지 않는 것을 근본주의라고 합니다. 현 정권의 탈원전 근본주의가 나라의 미래를 망칠까 두렵습니다. 심지어 현 정권은 또 다른 여론 왜곡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시민 500여 명의 의견을 반영한다며 구성한 탄소중립시민회의에 편향된 탄소중립 학습 자료집을 제공한 겁니다. 안전성을 대폭 보강한 3세대 원전이나 4세대 소형 모듈 원전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50에서 80%로 높이려면 수백조 원이 든다는 말도 없다고 합니다. 편향된 내용으로 시민을 공부시킨 뒤전 국민의 의견으로 둔갑시켜 탈원전을 밀어붙이겠다는 속내가 많이 들여다 보입니다. 답정너에 해당하는 여론 유도입니다. 드루킹의 여론 조작, 언론 재갈법을 통한 여론 순치와 더불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여론 왜곡 3인방입니다. 지금까지는 정부의 의도가 먹히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1일에서 12일, 이틀간 17시간 넘게 진행된 비대면 대토론회에서 시민들은 탄소 중립 정책에 따른 산업계의 충격과 국민 부담, 일자리 소멸 등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원자력이 금기언가? 토론이 아니라 정부가 시민을 설득하려고 하는 건가? 라는 문제 제기도 많았다고 합니다. 저는 원전과 관련해 과학적 사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탈원전을 주장하는 대통령께서는 영화 판도라만 보지 마시고 다큐멘터리 인사이드 빌 게이츠도 보시기를 권합니다. 빌 게이츠의 저서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도 추천합니다. 그는 4세대 원자로는 원자로를 과열시키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원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24시간 연속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원이다 라고 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제가 주장했던 작년 초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 작년 중반에 백신 구매 준비 요청, 올해 초 변이 바이러스 대비 등 그런 제안들은 믿지 않으셔서 나라가 어려워졌지만, 원전에 대한 빌 게이츠와 과학적 사실만은 믿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정적인 에너지를 생산하고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며 기술 발전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차세대 원전 기술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짜뉴스, 음모론 등 탈진실과 반과학은 공포 마케팅으로 먹고 삽니다. 위험과 공포는 다릅니다. 예컨대 자동차 사고와 비행기 사고를 비교해보면 사고 가능성은 자동차가 비행기보다 훨씬 높아 더 위험한 것이지만 사람들은 덜 위험한 비행기 사고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은 위험을 실제로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세우고 과도한 공포는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국민들을 설득해서 줄여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화력발전소는 위험, 원자력발전소는 공포에 해당합니다. 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합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초과 사망자, 즉 미세먼지가 없었다면 죽지 않을 수 있었던 사람 수가 무려 연간 880만 명에 달해서 흡연 사망자보다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흡연보다 해롭다는 겁니다. 온실가스는 가뭄, 폭우, 산불, 태풍,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을 직간접으로 유발해서 지금 이 시간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력발전소는 당연히 죽여가야 합니다. 그에 비해 원전은 인류 역사상 세 번의 사고가 있었지만 이제는 기술 발전으로 SMR 등 안전한 최첨단 스마트 원전을 통해 위험을 관리하거나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 처리도 빠른 속도로 기술 발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지나친 공포감 조성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이상적이지만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태양열과 풍력 여건이 나빠서 전력 생산에 한계가 있고 밤이나 바람이 불지 않으면 전력 생산을 할 수 없으므로 안정적인 전력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독일 등 많은 국가들은 이렇게 전력 생산량이 모자라면 주위의 다른 나라들과 전력선이 연결되어 있어서 쉽게 사서 쓸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섬과 같아서 자급자족이 가능해야 한다는 커다란 제약이 있습니다. 전력 생산 단가도 신재생에너지는 매우 높아서 전기료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의 산업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우리 과학기술과 수준과 현실을 고려하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에너지 믹스는 불가피합니다. 과학기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과학기술 이야기는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추석이 지나면 가스요금, 전기요금이 오른다고 합니다. 따라서 과학기술은 현재 우리의 생활비의 문제입니다. 탈원전 청구서, 즉 막대한 설비비로 인한 높은 세금, 높은 전기료, 남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우리 사회의 합리성이 높아져야 우리의 삶이 더 편해지고 실제로 안전해질 것입니다.